거기 가지다. 끈질기군. 너도 오늘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왔어. 뭐야? 네가 일로서 쫓고 있는 모자 먹기의 일 말이야. 내가 만든 마트료시카는 사람의 뇌를 먹으려고 해. 습성이 자기 먹기야 빼닮지 않았어? 그냥 우연이겠지. 위험하니까 어느 쪽도 모자 세계에 7대 민폐로 일컬어지고 있을 뿐이야. 위연이라도 좋아. 자기 먹기의 것을 아는 것이 있다면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가르쳐줬으면 하는 건 이쪽이야. 쓰고 있던 모자가 갑자기 자신의 주인을 먹기 시작한다. 내가 알고 있는 건 그 정도야. 그거 주인은 도망칠 수 없어. 모자를 가지고 있는 관리인은 관리인이 너라면 알 수 있겠지. 모자와 주인은 일심동체야. 자신으로부터는 도망칠 수 없어. 자신으로부터는 도망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먹기라고 불리는 거구나. 도망칠 수 있다면 지금쯤 너의 언니는 건강하게 지내고 있겠지. 미안해. 지금과는 잊어줘. 딱히 제니스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너의 언니를 구할 수 없었던 건 우리들 프로바이더의 힘의 부족이야. 도라 언니는 운이 나빴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얘기가 끝났다면 얌전히 홈으로 돌아가죠. 기다려 제니스. 아직 한 가지만 더. 다시 말해 요약하면 모자는 사람이라는 건가? 글쎄 모자는 모자라고 생각한다만 사람을 먹는다는 건 의사가 있다는 거겠지. 디코이는 세계를 이동할 수 없으니까 모자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해줘. 나의 전문가는 거리가 멀어. 그런가? 여러가지로 참고되었어. 고마워 제니스. 그럼 덤으로 모자도 빌려주지 않을래? 너도 참 안될까? 적당히 해. 그렇게 모자를 원한다면 힘으로 뺏어봐. 지금은 좀 그게 나쁜 것 같으니까 다음에 또 가지러 올게.